저희 정기 공연 중에 이제 정말 이 친구는 왜 회사에 안 붙지라는 그런 친구들을 좀 모아서 히든 스테이지를 좀 하나 만들어서 나머지 애들한테는 영향이 안 가겠어. 그래서 오디션을 본 거거든요. 안 뽑히고 또 이런 친구들한테는 또 사기가 떨어질 것 같은 느낌도 들고 우리가 또 얘네들을 너무 밀어준다는 느낌도. 내가 여기서 잘했기 때문에 한 무대를 더 쓸 수 있는 거다. 둘이 지금 반대 의견인 거죠? 네. 저희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? 야. 어차피 결정을 이제 뭐 회의를 통해서 하지만 뭐 대표가 좀 결정권자가 결정을 해줘야 되는 상황인 거죠? 정말 중요하거나 큰 일이 있을 때는 무조건 토니 오빠가 앞에서 나서서 말씀을 해주시고 이제 용호의 이야기가 근데 이제 용호의 이야기가 그러니까 이제 용호의 이야기가 옆에서 얘기를 하니까 아니 뭘 이게 약간 예능 방송이랑 비슷한 것 같아요. 네. 타이밍을 잘 맞춰야 되는데 조금만 시선을 따르게 돌리면 우리 정기 공연은 1년에 한 번뿐인 건데 그렇게 본다면 되게 좋은 거지 장기적으로 본다면. 근데 내 곡은 지들 사이에서도 얘가 되겠다, 얘가 지금 또 얘기하려다가 또 놓쳤어요? 얘가 되겠다, 얘가 하겠다고 지들끼리 얘기 분명히 할 거야. 그러면 아직 아이들이기 때문에 빈정이 상할 확률이 좀 높기는 하지. 빈정이 상할 근데 그 정도로 내가 생각하는 퀄리티의 공연을 한다는 건 진짜 갑자기 떨려. 야, 아, 민망하거든요. 야, 솔직히 이거는 진짜 무슨 코미디 영화에서도 저렇게 타이밍 못 맞추겠다. 표정이 너무. 야, 대박이다. 결론은 그거네. 결론은 그거네. 이게 우리의 축제냐, 아니면 오디션장이냐. 경쟁적인 구도면은 오디션처럼 가는 게 맞고 경쟁하면서. 축제 분위기면은 조금 더 즐겁게 좀 아이들이 즐겁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근데 그걸 이제 정하는 게 지금 우선인 것 같은데 저는 축제 분위기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까지 나도 부모님들이 이거 끝나고 나면 꽃다발도 좀 주고 뭐 졸업 축제 같은 그런 거지. 거였으면 졸업 좋겠는데 졸업 작품 이런 느낌으로 왜냐면 오디션은 맨날 많이 보니까 그러니까. 여기서도 그러면 저는 경쟁적인 부분은 최대한 없애는 게 그리고 차별해서도 안 되고 차라리 즐길 거면 진짜 편하게 마음 편하게 즐겁게 하고 어? 언뜻 들어도 괜찮은 거 같은데? 마, 맞아요. 그렇죠? 맞는 거. 야. 되게 어려운 부분이구나. 되게 어렵죠, 이거는. 어렵죠. 합격도 시켜야 되는 거고. 그렇지. 즐기기도 해야 되고는 하니까. 제일 머리 터지는 게 애들한테. 그거는 일반 걸그룹 애들도 아, 협박 봐야 돼. 협박. 나한테 보내 협박하는